소리 빌지. 우리 놈이 우리 소배금이한테 뭔 짓을 했는지. 뭔 짓이라니. 네 놈 같은 서방 살려달라고 나한테 감히 서방질 하자고 달려든 게 네 마누라다. 살아서 등록한 걸로 모자라. 저 사람은 요! 저 사람은 내 손에 찢기게 죽었어야 했다. 아버지. 엄마만 해도 아버지랑 꼭정이 여기 온 것 같아서. 좋게 말할 때 극할 때려 말아 해. 죽여라 그냥. 그래 나도 죽이고. 뭐하느냐? 어서 그녀를 죽여! 나도 죽여! 안돼! 아버지! 안 된다고요? 얼른! 소리입니까? 거사 계획을 바꿔야 한다니요. 거사를 고작 하루 앞두고 있거늘. 채원과 홍다인이가 세잘 씨야라는 우리의 거사 계획을 알아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홍다인과 채원의 여식을 처리 못한 것이냐? 송구합니다. 채원 그자와 화조패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또 채원. 재원이 알아버렸으니 곧 세자계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허니 우리의 거사 계획을 바꿔야. 단순히 거사 계획을 바꾸는 걸로 되겠습니까? 거사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바꾸지 않고도 세자를 죽일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중전마마. 그래요. 그게 뭔지 들어봅시다.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이옵니다. 지역에 들어오십시오. 죽이고 싶어하던 세자 대령했으니 어디 죽여보시지요.